여기 있어요. 예, 고맙습니다. 나 찬호 씨한테 거짓말했어요. 찬호 씨처럼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공부한 학생 아니에요. 그런데 왜 갑자기 저한테 그 사실을 밝히는 거죠? 찬호 씨가 나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바로 그 부분을 나에 대한 장점으로 평가하고 있다고요. 찬호 씨가 정말 나에 대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내가 찬호 씨를 기만하고 있다는 자책도 들었고요. 잠깐만요. 난 지금 찬호 씨한테 사과를 하고 있는 거예요. 이만년필 기억하세요? 언젠가 선물로 주셨던 바로 그 만년필인데요. 전 이 만년필이 제 목표를 다하는 날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데요. 찬우 씨. 물론 그때까지 석희 씨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줄지 의문이지만요. 자요. 건틀을 빌게요.